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예배자입니다. 저는 지금 예전에 리폼했던 에코백을 리터치 중인데요. 사실 얘는 동네 빵집에서 개원 기념으로 받았었어요. 여기 이빵 모양 안에 그 빵집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천도 마음에 들고 원래 리폼하는 걸 좋아해서 고민하다가 빵 관련된 말씀을 가방에 새기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 아멘. 그동안 너무나 잘 메고 다녔는데요. 오늘 이렇게 리터치를 하게 된 이유는 터키에서 이 에코백을 메고 다니기 위해서입니다. 터키 인구의 99%가 무슬림인데요. 터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에코백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래 메고 다녔더니 글자도 좀 흐려지고 가방 끈에는 이염이 되어서 오늘은 이두 가지를 개선시킬 거예요. 비록 5박 8일 패키지 여행이지만 성지 순례의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 중인데요. 주님이 어떤 선물들을 그곳에 준비해 놓으셨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작업을 다시 시작해 볼게요.
드디어 작업을 마쳤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아직 덜 마른 상태지만 내일 다리미질까지 마무리하면 세탁기도 끄떡없게 됩니다. 작업하며 문득 터키인들의 주식이 빵이라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터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더 의미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끈 부분 작업을 하면서 제 지인 생각에 혼자 계속 피식거렸는데요. 단톡방에 I love Jesus를 쓰신다는 게 그만 I love 제우스라고 잘못 쓰셔서 이단 취급을 받으셨던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글씨가 눈에 잘 띄는 데만 신경을 써서 그런지 저번보다는 덜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제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생각하며 에코팩을 입복한 이 과정이 하나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예배자입니다. 오늘은 유행 중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전할 메시지를 미리 적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사 카드는 그때그때 적는 게 더 의미가 있겠지만 시간이 촉박한 순간을 대비해서 반만 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전 교회에서 받은 말씀 카드인데요. 뒷면에 말씀이 적혀 있고요. 색깔별로 다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터키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한국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겨자씨 하늘같은 이 카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은 일하실 줄 믿고 저는 이 카드를 터키인들에게 건네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감사의 메시지를 적고 예전에 제작해둔 제 얼굴이 들어간 도장도 옆에 찍으면 끝입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감사 카드는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쓰면서 미리 만날 사람들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공항으로 떠나야 돼서 사실 분주한 마음으로 정신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 마음의 의도를 주님이 아시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일이지만 또 주님께 조그마한 것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기쁨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공항까지 무사히 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